그럼 여기서 이제 세력들은 어디서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주식을 사기 전에 매집을 해야겠죠. 매집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횡보를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의 상승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횡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를 이제 횡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시키면서 가격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이런 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에 대한 조정이 한두 가지 정도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조정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지만 횡보를 좀 붙이면서 옆으로 꾸준하게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빠지는 주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 아무런 변화 없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를 더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냥 옆으로만 계속 움직임이 나오게 되니까 내 거는 조금 소외가 돼 있다라든지 조금은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또 생각들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다른 종목군들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빨리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거래량도 크게 없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때 가장 많은 매도들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횡보를 할때 매집이 이루어지는 건데, 횡보를 할때 매집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에서 20% 정도 내외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옆으로 대신 횡보를 길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길게 붙여 버리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을 이제 모아가는 역할을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본인들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 거래를 크게 한번 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될 정도에 대한 유통 물량을 매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하락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이만 원에 대한 주식 자체를, 횡보,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뭐 8천 원 정도 밴드로, 이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끌고 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4,000원에서 한 5,000원 밴드 정도까지 단기간에 크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 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4, 5,000원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한 50에서 60% 정도 2분의 1 토막이 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헛거리는 거죠. 야, 이 주식이 이대로 그냥 끝이 날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한번 빼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하한가를 이용한 그런 매집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한가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날 또다시 이제 점 하한가 정도로 또 내려버리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장중에 한번 살짝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준 때 대부분의 물량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날 또 곧장 올려내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한번더 뺐죠. 주가를 또다시 한 7에서 한 8% 정도 빼서 출발, 개파락 출발을 해버리면 반대매 물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물량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3일 동안 약 35에서 한40%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투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개인들의 투매를 이용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집을 받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세력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도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양봉이 나올 때도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음봉이 나올 때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어야지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한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한주 매도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체결량이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거래량이 튄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매수를 할 때는 또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상승을 하는 매집 방법은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추가적인 알지 못하는 뭔가 이제 호재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세력들이 그 호재를 미리 캐치를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올려내는 겁니다. 올려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매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승을 하면서 매집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니까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밑에서 유통 물량을 대부분 다 잠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는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자. 대부분 이런 횡보 내지 하락을 통해서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매집에 대한 패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실전에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LG화학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좀 보이다가, 횡보를 보이다가 주가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그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붙였다가, 또 다시 한번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저점이, 이런 저점이 지금 깨지고 한번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또 다시 한번더 많은 거래가 또 동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붙이고 올라왔고, 주가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전 고점이었던 그 34만 5천 밴드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매집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횡보 내지, 또는 하락을 했을 때 매집이 많이 이루어진다 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상승에 나오는 이제 34만 5천 원 밴드.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지금 현재 요 선이 이제 30만 원 밴드죠. 30만 원. 자, 그럼 이 34만 5천에서 30만 원 사이까지는 변동폭이 약 10에서 한15% 정도 변동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옆으로 횡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붙는 부분인데, 이런 큰 변화 없이 횡보가 붙었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여기에서도 일부 매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주봉이니까요, 하나가. 이긴 시간 동안, 변화 없이 옆으로만 이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이제 34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25만 원선 조금 밑에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변동이 갑자기 딱 커지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탁 서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이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에 대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매집에 대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부 매집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구간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구간 자체에서 이미 유통 물량 일부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오더라도 투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앞에 있던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고가에서도 큰 거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이제 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또다시 한번더 대량 거래가 동반한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돈이 얼마 정도가 움직이는 구간이냐 하면, 가격을 보시면 거래량은 480만 주고 거래 대금은 942254M이니까 요걸 돈으로 따지면 9,400억 정도 요한 주에 거래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9,400억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가가 18만 천 원이었으니까요. 18만 천 원에서 480만 주를 곱해보면, 8,600억 정도 되는데 뒤에 37,000주가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정확한 숫자대로 4837295라고 했을 때 8,755억 정도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가가 아니고 우리가 시가, 고가, 종가가 있으니까 최소 8,755억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거래되고 따지면 한 9,400억 정도 됐다. 여기 이제 통계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9,422억 원이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수를 한 자는 누구고 매도를 한 자는 누구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런 저가 권역에서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과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음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장대 음봉이 세 번째 드러나는 자리인데, 장대 음봉 세 개면 흑삼이죠. 그만큼 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장대 음봉은 피하고 바라고 큰이들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극히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는 이런 투매를 통해서 함께 매도를 하는 부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매수를 했던 자들은 누구인가를. 그것이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그럼 평균적으로 앞서 나왔던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자리와 뒤에서 봤던 자리는 평균적인 가격대 단위 자체가 뭐요 정도 선에 맞춰지겠다, 그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또 밟고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죠. 그럼 앞서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지금 이 주가에서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다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갇혀져 있는 물량들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 다다랐을 때, 전고점에 다다랐을 때 주가에 대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도 거래가 또 나옵니다.
아내 날때 또다시 거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반등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들이 일반적인 대형주나 우량주에서 많이 보이는 매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늘려서 보면, 우리가 앞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 되고, 그 다음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지지를 밟고, 여기서 시세를 여기까지 강하게 뽑아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또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앞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고 주가는 V자 반등이 이루어냅니다. 왜이 자리는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은 매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지지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105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했던 구간들은 가격이 18만 원, 20만 원 선이었지만 주가는 결국 105만 원까지 1년 만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소형주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뭐 코스피 차트에서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꽃슛 매수 신호가 여기에도 바닥권에 탁 뜨게 되는데 그 바닥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거래가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316포인트가 올라갔고, 고가에서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기아 자동차 아실 거예요. 기아 자동차도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원화 약세 기조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해버렸죠. 근데 그때도 많은 거래를 동반한 바닥이 형성됩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우리가 별명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아 차미네이터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처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고 못 보셨을 텐데요. 지금 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매집이 언제 들어갔을까? 한번 밑에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매수 밴드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